나는 그렇죠. 네, 차선책. 와우! 소나. 실제로 해외 쪽에서 소나 서폰 나와서 또 맹활약했던 그렇죠? 게임이 예. 있긴 있는데 그리고 나름 이론상 보면 유태적으로는 진짜 좋긴 해요. 이게 그리고 약간 상황을 깔아주는 판을 깔아주는 챔프가 T1 쪽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도가 훨씬 편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네. 막아주고. 나가는 거고. 어,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예. 일단 1렙 단계는 그래도 소나가 세긴 세고. 예. 서로 생각보다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엑스페이 교환도 약간 하고 눈물을 삼켰던. 예. 어 그래도 1렙 같이 바뀌었고요. 점화. 1점사. 붙여놓고. 상대 힐 없거든요. 우리 뒤었어요. 뒤었어요. 그래서 따가웠습니다. 컨디션. 네. 하나 더 가능한가요? 네. 아, 전면. 이게 스펠 차이가 분명 있거든요. 네. 아칼리 입장에선 약간 어떻게 보면 카사딘이 크듯이 마치. 자, 강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서. 때리면서. 네, 때리면 바이더 도망가야 돼요. 어퍼. 스킬. 네. 오, 맞았어요. 전면.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맞전면 빼자 주고 싶었던 것 같죠. 네. 안 보이게 분신도 들어갔습니다. 분신도 아, 방금 들어갔고요. 밀고 점프. 네. 근데 지금 바이 뒤쪽에서 오고 있고 예. 2대1 싸움 바이 쪽. 아니 뭐 전멸도 있고 아직까지는 바이 체력도 많지 체력이! 않아요. 바이가 체력이 오! 그래요! 전멸 빠졌고요. 네. 일단 빠져야 돼요 이거는 T1도 반대편 오너 이거 그쵸 큽니다. 앞대시 했어요. 앞대시 했어요. 꽤 깊게 안 들어왔거든요. 6렙 바이 이거 저거 위에 있다고 약간 표현했을 거거든요. 아 근데 캐리아 쪽으로 그래서 루시안 그것도 캐리아는 자꾸 안 되겠네요. 딱 말씀하신 대로 그거 노린 건데 예. 점화를 바르면서 때리는 각이 잘 안 나왔어요. 아 그래도 예. 온 상태네요. 예. 이게 그리고 제우스 선수가 얘기해 줬을 거야. 이거 뭔가 탑에 냄새가 난다. 예. 그럼 아래쪽은 엄지! 그래서 엄지가 밀어야 그리고 캔데도! 나라또 더블캠! 엄지! 아칼리 물러가지. 한번 해보려고 하죠. 뒤에도 오공이 쪼이고 아직 안 끝났다? 아칼리까지 오고 예. 이 옆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클리스도 맞았고요. 체력을 좀 남이 예. 일단 그다음 한번 후사하고 어디? 아 좀 깊어요! 어디? 캐리 캐리야! 캐리야! 방경! 구방경! 페이크 너무 있어요! 페이크 너무 네 어떻게 하는 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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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도 와요? 예 이제 지원군 오니까 와 이거는 브리온 입장에서도 원래 녹여버릴 생각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반격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럼요! 순간적으로 이런 배치가 정말 미쳤습니다. 어, 이거 숨막혀. 그러면 어. 집에 쉽게 안 보내고 그랬셋! 아! 갈아버리면! 일단 구급기는 다 들어갔는데! 아! 갈았대요! 옵티! 데미지가 예. 에포트 진짜 세긴 하죠. 야, 브리온의 이 반격각도 또 예. 기가 막히네요. 페이커가 있습니다만 아,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네요. 오! 헤이! 오! 아직 캐리야! 아, 왜 또 또해 거기서 달려야지! 아, 캐리야 저 선수 진짜! 네. 한번 김에 저. 야, 나 너무 잘했고. 너무 캐리였다 방금. 네. 아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네. 날개 안 줘. 미드적으로 강하게. 안녕. 승부 없어요. 아, 킹메이키. 나미까지. 나미까지. 움직였습니다. 날개 어설프게 펼치다가 네. 허리가 접히거든요 이렇게. 말 아주도 있어요. 그라가스가 약간 마킹에 특화돼 있어요. 예. 그렇죠. 실제로 네. 그리고 지금 진원이 어. 길이 너무 세서 바로 속도 좀 많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네 이거 속도 밀어낼 수도 있고. 공격고요. 더블 날개였어요 오히려. 날개가 안 돼. 아 이러면은 한타구가. 아 여기서 한타구가. 네. 다음 아칼리가 아칼리가 뭐 할 수 있나요? 혼자서. 네 그래도 혼자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약간 수습해야 돼요 지금 예. 브리온이. 저희도 그걸 다 해석할 수 있고 단지 아 그냥 한타를 오! 대단히 놀랐어! 와! 물론 연계는 어깨가 안 되네요. 근육어깨가 안 되네요. 오늘을 잡았어요! 오늘을 잡았다! 나왔거든요. 예. 역발원? 역발원이요! 오히려 바이가 빨려 들어간 느낌이 돼서 네. 지금 실제로 소나 유지력 바탕으로 한번 쳐볼 생각. 아 맞죠? 네. 엄티 대기 중! 엄티 궁 있어요. 예. 엄티 궁 있어요. 남이 쪽! 남이! 한번 그러면 예. 어디 다시? 어 그래도 한번 잘 빨아들이면서 네. 해보자! 아직 고개 잘 안 쓴다! 나한테는 이 주면서 아들 커 되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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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파요 지금! 그 들어갔어요! 네. 제리가 아칼리! 아 근데 이게 제리가 프리즈가 아 그리고 약간 네. 포커싱이 어떻게 제리라도 포커싱이 네. 포커싱 페이커를 잡을 수 네, 포커싱 아, 페이커를 아, 잡았어요! 아, 카리스가? 네 카리스가! 구마리스! 네, 구마리스! 와 와봐 대박샤! 와봐 일단 상대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뭐 포커싱이 브리온도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도 결국에 들어가서 잡긴 잡았으니까요. 네 이제는 바이가 오니까 좀 적당히 해야겠죠? 네 아, 이런 배치 나누나요? 일단 아칼리 위치 바꾸요 그라가스가 아, 그라가스 위치를 서로 알아요 혼자 있는데 알아요. 그 AP 들어갔대요.
예.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끊어오죠? 근데 캐리어의 세이브가 있고 아 이거는 금방 잡혀 이건 먹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시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브리온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위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드래곤 쪽 시야 못 잡았으니까. 아니, 순식간에 날아갔네요. 아니, 브리온 그럼 뭐 바론인가요? 가는 것 같은데. 또 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게 없어서 그래. 이미 손해를 많이 네. 봐서. 근데 지금 타이밍 자체가 에라이 몰라. 네. 하지만 신뢰가 네. 많이 가지 않습니다. 몰라. 그런데 이번엔 차! 네. 네. 골 단순하게 진행시켜. 예, 네. 그렇죠. 가슴으로 때려 그냥. 근데 아, 이게 좀 무서운데. 좀 애매한데요? 네. 애매한데요? 가자! 그러면 일단 아카리 미리 쏘세요. 아카리 미리 쏘세요. 비둘 준비. 이기리 씨. 그다음부터 전멸! 이제 카리스토 아 들어갔을 때 못 잡았어요. 그리고 제리 쇼타임 한번 쇼타임 한번 밀고 들어가면서 빵빵 그리고 사방에서 사냥대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사냥대하고 있어요. 세 명 잡고 죽겠다 이거예요. 예. 답답해서 죽겠다. 에이. 그리고 그라가스를 물 수밖에 없었는데 에이. 그걸 그라가스가 또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렇죠. 만년설이 아니고요. 만년설이 이것저것 다 씁니다. 아, 나 그나마 타워 있으니까 와 타워 박 날아가면서 아 드루젤이가 같이 막 날아오니까 네. 네. 그러면 뒤태라도 한번 뒤태 일단 자 아칼리가 뒤를 잡았습니다. 아칼리가 뒤에서 벤테야 페이커 잡고 페이커 잡고 근데 아까 제리 다음 예 제리 제리 제리가 아직 제리 있어요. 제리 사킥 퍼드라킥 퍼드라킥 자 무거운 펜타죠 무거운 매너 아 펜타키 펜타킬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건도요 우물 하나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넥서스 게임에서 바로 정리할 것 같은데요. 제네 아쉿 야 미드 터치 할 수 있나? 미드 쳐볼래? 미드 가보 미드 가보 미드 올려 올려 아즈한테 있잖아. 가보면 포켓 한번 볼게. 나 미드 간다. 우리 둘이 할게. 넥스 반피 바텀 막았다. 어긋 높여요. 어긋 높여. 바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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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별로다. 야 저 아니야 제리 살아 나 살아 있어. 아칼리 너무 아칼리 시켜. 아칼리 봐. 아칼리 봐. 얘 도전 아무것도 없어. 아칼리. 아칼리 막 아칼리 막 걔한테 붙을게. 아칼리 아칼리.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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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자. 계산기 좀 두들겨봤어. 할건 하자. 나이스. 이제. 와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브리온 입장에서도 나름 할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오브젝트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뒤로 갈수록은 뭐 차이가 압도적으로 또 벌어졌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까 한 17, 18분 때까지는 따름 이렇게 뭔가 가능성도 제시했었는데 결국 마지막 상대 넥서스를 파괴하는 데 실패하고 팀원이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6승 1패 그리고 세트 득실이 플러스 한 8까지 가는 모습입니다.